네, 윤진병 의원입니다. 우리 장관님,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네. 임기로 따지면 5년이니까 한 30% 지났다. 네. 우리 장관님이 보실 때 1년 6개월 농정 평가한다면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약에 10점 만점 점수로 지금 몇 점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뭐 점수로 하긴 그렇고요. 하여튼 저 뭐 저 소신껏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네. 농정 평가 우리 장관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농업인들 마음 아닐까요? 뭐 마음은 주관적이니까 객관화해서 본다면 저는 농업소득이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우리 존경하는 이달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농업소득이 계속 하향이고 최근 근데 말씀을 계속 하향이라고 그러는데 최근 20년 만에 최저치다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런데 2021년에 많이 떨어졌죠. 지금 20년 만에 최저치다 이게 지금 2022년 농업소득이 농가당 948만 5천 원. 그래서 20년 만에 최저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하여튼 이제 뭐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 전환기적인 중간지대가 있는 건 뭐 하겠지만 뭐 의원님이 너무 잘하시지만 지난해 쌀값, 한우값, 뭐 결과적으로 농자재비 올라간 거 세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부 요인도 있고 외부 요인도 이 부분을 좀 중하게 봤으면 좋겠다. 농정 평가에서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 소학기 산지 쌀값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3% 상승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7% 하락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10.5% 상승했고 뭐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초기는 2022년도 한 12.5% 하락했던 이런 지표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러다 사실은 그러다 의원님, 보니까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좀 들어보세요. 지난해 떨어졌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나 뭐, 그럼 또 제가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뭘 그건 어떻게 아닌 것 내용 가격이라는 건 올라갔다 그다음에,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 지표 내용은 겸하게 받으세요. 그걸 금년에 가지고.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1만 7천 원. 그다음 평가고 네. 과거 지표를 그대로 수용을 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정부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렇다면 내용은 맞죠. 제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다음에 말씀하시면. 관련해서 쌀 재배에 따른 농가 수입으로 보면 뭐 마찬가지 이제 쌀 가격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1.2%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 5.9% 하락했고 문재인 정부 8.8% 상승이에요. 뭐 윤석열 정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뭐 논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15.2% 하락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동의 안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꽤 많은 고통이 안겨지고 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뭐 최근에 우리 장관께서 쌀값 20만 원 유지돼서 다행이라고 그러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내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린 적은 전혀 없어요. 자 지금 이제 20만 원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쌀값이 인상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거는 당연히 수급 균형에 이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가격이 수급 균형에 이르어서 네. 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특별히 또 급격히 인상되는 요인이 있나요? 수급 균형 덕이죠. 수급 균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 아, 예. 수급 균형이 네. 영향이 있는데 수급 균형이 가시화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9월 25일 날 하고 네. 10월 5일 날 대비해 보니까 갑자기 한 4천 원 이상 인상이 됐어요. 올라갑니다. 20kg 그건 예년에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9월 25일 가격은 전년도산 9곡 가격입니다. 마지막 그다음에, 조사고 그럼 10월 5일은, 10월 5일은 신곡 가격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통상 4 내지 5%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이제 올라와서 신곡 가격이 올라갈 조짐이 보인다. 좋은 소식이고요. 우리 지금 신곡과 매입하는 우선 지급금은 농협에서 물론 결정하겠지만 네, 뭐 저 어느 단위 정도로 농협을... 지금 농정 당국은 예측하고 있나요? 지금 농협 단위 농협별로는 한 3만 원 정도 나가지 않나요? 저는 그건 3만 원이요? 상금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 저기 우선 지급금이라고 우선 그러지. 지급금이 이제 40% 조곡으로 이제 그러니까 조곡으로 그거는 저 일선 농협별로 네. 스스로 RPC별로 네. 하는 거예요. 그 하는데 지금 한 현재 한 5만 5천에서 6만 선에서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정 당국에 나름대로 이제 행정 지도랄까 뭐 이런 게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네, 그건 뭐 RPC에서 자율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건 뭐 관계하지 않는다? 네. 좋아요.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정부 양곡을 밥살용으로 방출한 적이 있나요? 정부 양곡이요? 그 저기 8월에 네. 일선 RPC에서 쌀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4만 6천 톤을 방출한 적이 있죠.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 필요한 쌀이 없다고 그래서 네, 네, 벼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꽤 시그널이 좋지 않았다. 시그널이란 그게 아니고 일선에서 쌀이 없다고 하니까 저 RPC에서 가동할 물량이 없다고 공급을 해달라고 쌀이 없는데 쌀 가격은 그대로 유지됐는데 왜 가격이 유지됩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10일간 겨우로 계속 조사합니다. 5월 이후에 열흘간 겨우로 계속 올랐어요. 추세가 올라가는데 쌀이 들어가다고 팍 튀어야지. 아니가. 그러니까 내용은 5월 이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렇게. 상승 커브가 있는 건 맞는데. 네. 쌀이 부족한 정도의 시그널이 있을 정도면 시장이 요동을 치죠. 요동 칠 정도로 부족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응? 그래서 지금 방출했다고 하는 내용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지적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수혜가 근데 우리도 방출을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일선에 저 RPC들이 너무 요구가 강해가지고 여기 공장을 멈춰야 된다. 가동할 물량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RPC별로 얼마가 필요한 거냐. 수확기 때. 수확기 전에. 그리고 조건을 뭘 제시했냐면 수확기 전에 그걸 다 사용을 못하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양만 받은 게 4만 6천 톤입니다. 그건 저 농협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네.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방출하는 게 우리 가격 관리하는 데 전가의 부분은 아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